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정부가 이번 달부터 장애인 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대안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를 내놨는데요. 그런데 벌써부터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태형 기자입니다. 정부가 장애인 등급제 폐지의 대책으로 제시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입니다. 특수학교 학생들은 이 항목별 합산 점수가 일정 기준을 넘어야 학교 내 거주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청각 장애를 가진 학생들입니다. 시청각 장애를 가졌더라도 전화 사용이나 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등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때문에 기준 점수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가족이 이사를 하거나 불편함을 감수하고 통학을 해야 하는 겁니다. 각시도가 다 총학생이었고 지속장애학급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전국에서 몰려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학생이 자기한테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충북에는 청주 맹학교와 충주 성심학교 성모학교 등 3개의 시청각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이들 학교 내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절반을 넘습니다. 그만큼 학생들에게 거주시설은 필수라는 겁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제한 규정을 좀 완화시켜달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자체에 요청할 생각으로 있고요. 아울러서 이제 교육부에 이런 부분들을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좀 대안을 만들 수 있게끔.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시청각 장애 학생들의 시설 입소를 위한 탄력적 운영이 절실해졌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경북 상주시 북북서쪽 11km 지점에서 발생한 규모 3.9의 지진이 충북에서도 감지되면서 관계기관 등의 신고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서너 차례 진동을 느끼고 건물과 아파트가 흔들리는 등의 불안감을 호소하는 시민 신고와 함께 SNS를 통해서도 지진을 감지했다는 글이 이어졌습니다. 충북소방본부는 120여 건의 지진 신고가 접수됐지만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청주시의 엄단 의지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과징금보다는 영업정지로 처분 강도를 높인 가운데 지난 2016년 2건, 2017년 1건에 불과했던 영업정지 처분 건수는 지난달까지 16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는 또 담당 부서 전 직원이 직접 소송 수행인으로 나서 영업정지 업체의 소송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현대 엘리베이터의 충주 이전이 확정됐지만 워낙 큰 이슈다 보니 아직은 긴가민가 싶은데요. 일단 서말에 구슬은 모아놨으니 지금부터는 제대로 꿰어서 보배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는 지난 5월 충주 이전을 확정하고 이달 초에는 이전 계획을 담은 MOU를 체결했습니다. 연 매출이 2조 원에 가까운 거대 기업이 본사까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빅 이벤트입니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허허벌판이지만 앞으로 서너 달 뒤면 본격적인 신축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3년 뒤 상시 근로자가 3천 명에 달하는 북부권 최대 규모의 산업시설이 생기는 겁니다. 협력업체가 300개의 협력업체 직원이 1만 명입니다. 앞으로 이젠 협력업체들이 충주로 모여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특히 현대 엘리베이터의 협력업체 가운데 20여 개 업체는 현대 엘리베이터와 같은 시기에 충주로 이전해야 합니다. 업종 특성상 선단식 기업 이전이 진행되는 겁니다. 이전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주소차도 충주에 연고가 있고 엘리베이터도 연고가 있고 앞으로 현대 쪽에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게 되면 충주를 연고도시로 생각할 수 있도록 충주 시민들이 또 충주시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은 이 대마를 좀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충청북도와 충주시는 오는 26일 전담 TF팀 첫 회의를 열어 이전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가 준비한 여름 휴가 시리즈 여기 어때 시간입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풍성하면서도 알뜰하게 휴가를 즐길 수 있는 비법 궁금하시죠?
자연과 함께하면서 가성비도 최고인 팜스테이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말레산 자락 아늑한 숲속에 둥지를 튼 진천 보련 마을입니다. 이름 그대로 마을 주변은 연꽃으로 뒤덮였습니다. 차를 몰고 가면 마을 어귀부터 가지런한 돌담과 형형색색의 예쁜 꽃들이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녹음 우거진 산소 곳곳엔 민박과 펜션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4인 가족이 쓸 수 있는 실속형 민박부터 20, 30명이 들어가는 펜션 독채까지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벽화로 장식한 고풍스런 건물은 보련마을이 자랑하는 식당입니다. 한 끼에 15,000원 하는 연잎 정식을 주문하니 정갈하면서도 푸짐한 음식이 차려집니다. 식재료 대부분은 마을 주민들이 손수 재배한 건강한 먹거리입니다. 경치 구경에 배까지 채웠으면 체험마당이 기다립니다. 시원한 실내에서 전문 강사를 따라하다 보면 체험 삼매경에 빠져들기 마련입니다. 천연 비누와 이렇게 매듭 공예로 만드는 브로치, 또 연잎으로 연잎밥,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팜스테이는 농촌 체험 관광을 뜻하는 용어로 첫 선을 보인 지 올해로 20년이 됐습니다. 충북에서는 30여 개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행히 있게 그래도 여행이라는 거는 기획상품화돼 있으니까요. 아, 뭐 가족끼리라든지 아니면 무슨 모임이라든지 이렇게 팜스테이 마을로도 많이 참여 주시면은 즐거운 여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팜스테이는 4인 가족이 1박 2일 머무는데 20만 원 남짓이면 가능해 이른바 가성비 측면에서도 매력적인 휴가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괴산군이 입찰 비리 근절을 위해 공사 계약 전담 부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군에 따르면 사업소와 부서별로 발주하던 관급공사의 입찰과 계약 전담 업무를 일원화하고 재무과 인원을 늘려 기존 경리팀과 별도로 계약팀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괴산군에서는 최근 금품을 받고 입찰 정보를 넘긴 직원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도의회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비위나 분쟁에 대해 지자체가 감사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에게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지사는 열흘 안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감사단은 변호사와 건축사, 주택관리사 등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지사는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거나 개선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내 학교의 76%가 강당과 체육관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도내 학교의 강당과 체육관은 384곳으로 이 중 76%인 293곳을 생활체육 동호인 등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 운동장도 480곳 중 92%인 442곳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7시쯤 청주시 가경동의 한 도로에서 지름 70cm, 깊이 1.5m가량의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 등은 없었지만 이 일대 두 개 차로의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흥덕구청은 지하에 매설된 수도관 연결 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해 싱크홀이 생긴 것으로 보고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청주에서는 7회 충북종단 대장정 발대식이 오전 10시 상당공원에서 있습니다. 제천에서는 서부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주민 설명회가 오전 10시 30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있습니다. 증평에서는 한농연, 한연홍, 중부사군 한마음대회가 오전 11시 종합스포츠센터에서 열립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충주 33도 등 31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며 매우 덥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일부 지역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40mm 안팎입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